홍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가 진행되었던 홍영 RC 세자트라 숲. 이곳을 지키던 수많은 작품들도 어느덧 하나둘 고향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세자트라 숲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메신저도, 세자트라 숲을 지키던 숲의 정령, 나무사슴과 유니콘도,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찾아온 북극곰도, 그렇게 하나둘 또다시 다른 숲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찾아 세자트라 숲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품들이 떠난 그 자리를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지켜주겠죠? 이렇게 예술과 자연은 이음이라는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의 그 주제처럼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52일간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으로 하나된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언젠가 다시 찾아올 다음 이야기를 기대합니다.